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군의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의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우보 공항이 아니면 무산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하게 된 책임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있고 우보는 탈락, 비안소보 공동후보지는 한 달간 유예기간을 준 결정을 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.